오늘은 너희가 부활하신 주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주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뭐가 났습니까? 큰 지진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여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는 2019년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외침,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목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뻐야 할 사실임을 깨닫게 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요,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훈이 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사탄은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를 출입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속옷부터 겉에 걸치는 장식까지 모두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특히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의 배설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삶은 세상의 죄와 불순종, 원망, 불평, 거짓, 음란과 같은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럽혀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은혜로 제하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은혜로 제하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죄의 옷, 사망의 옷을 쫙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에 우리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죄가 있는 줄도 알면서도 해결 안 돼요. 주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신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잭 밀러 목사님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위대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하여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악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거룩한 옷을 오늘 다 입혀주셨어요. 아멘. 이 시간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 앞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위대한 일, 더 큰 은혜, 새로운 축복이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보기에 이 무덤에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거하지 않고 살아계시며 오늘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고백해봐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도 보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옆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누구의 오른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안아야 돼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이렇게 붙든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든다. 주님이 내 뒤에서 감싸 안으신다. 여러분,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임마누엘에 오신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었어. 악하겠어. 그것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아직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아직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주저앉는 바닥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힘든 인생길에서 지친 우리를 십자가 그늘에서 쉬게 하시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후회 주시되 꾸짖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을 걸으며 힘들 때마다 나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불행도 몰라요. 여행도 몰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오른손 잡아주셨나 봐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 뒤에서 끌어안아주셨나 봐요. 세 번째로 와서 보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빈 무덤을 확인하겠습니다. 막 떨고 있으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르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진정 죽으셨다면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셔야 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천이 예수님이 바로 빠져나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모양으로 개여서 세마포천 오른편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무덤에 도둑이 들었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뿐만이 아니라 세마포도 전부 훔쳐갔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남았는데도 천사는 여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의심이 많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존재이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불신과 여전히 의심이 우리 안에 너무 많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우울증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도마와 같이 내가 손에 묵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으리라고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믿음이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고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을 말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전부 뺏기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사단에는요, 먼저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혼돈을 시킵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 정신. 이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정신,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멘.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 오늘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충만하여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마음속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 놓은 채 혹시라도 살아가진 않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 가득 채웁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눈앞에서 변화할지어다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변화할지어다. 변화할지어다. 변화할지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주의 은혜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가서 전하라. 시작.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전합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이 놀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 쾌락과 즐거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의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음식과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방하다가 죽기 직전에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물을 말라버렸고 달랑 녹슨 펌프가 하나 보였어요. 펌프 아세요? 물 옛날에 물 붓고 막 이렇게 하는 펌프. 옆 바위 틈에는 조그만 항아리와 함께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단 모두 부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표지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펌프는 너무 녹슬어 있어서 작동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녹슬어서. 그러나 이 사람은 표지판에 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모두 부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삑삑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지만 곧 지하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물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운 후에 표지판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물을 마시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펌프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세워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녹슨 펌프처럼 보이고 별별 일 없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함께 하고
계심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시는 생수를 주실 수 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